자, 주파수 특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를 가정을 했죠. 그래서 정상 상태라는 것은 이 동적인 상태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는 상태를 정상 상태라고 그랬죠. 동적인 상태가 안 변한다는 거죠. 정상 상태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출력이 사인 오메가 t 같으면은 이 사인 오메가 t의 진폭과 위상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태가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정상 상태에서는 자, 우리가 모든 신호를 어떤 주파수 성분, 어떤 신호의 주파수 성분 특정 오메가 값에 대해서 오메가 값에 해당하는 성분을 AJ 오메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라고 표시를 할수 있죠. 물론 어떤 신호는 다른 오메가 성분도 있죠. 그 어떤 신호에 포함된 어떤 주파수 성분 오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표시할 경우에 우리가 전달 함수를 이제 HS 대신에 HJ 오메가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정상 상태에서는. 그래서 우리 출력을 이제 S 대신 J 오메가라고 다 그래요. 정상 상태에서는 시그마는 안 따지고. 그다음에 그러면 HJ 오메가에다가 어떤 입력 함수를 시그마 없이 vij 오메가 하면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AC 어널리시스는 얘를 그냥 스파이스에서 AC1 이렇게 표시하죠. 1.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크기가 1이고 익스포네이셜 j 오메가 t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주파수 오메가에 있어서 입력은 1 곱하기 익스포네이셜 j 오메가 t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간 정보 이건 빼버리고 여기다가 1만 하면 되죠. 1 하면 그 전달 함수 할 때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HJ 오메가가 복소수이므로 우리가 매그니튜드 리스폰스와 베이즈 리스폰스를 따로 분리해서 본다. 자, 이와 같은 RC 로페스 필터가 있었는데, 뭐, 물론 캐패시터 볼티지는 시간에 대해서 천천히 변하죠. 시간에 대해서 연속이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연속이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이프리퀀시 신호는 물론 느리겠죠. 하이프리퀀시는 아주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도 작다. 그래서 이 전달 함수를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에서 초기 조건을 없애버리면 요 임피던스가 1 of SC라 하면은 이와 같이 임피던스 디바이드로 구해지죠. 왜냐하면 여기 전류하고 여기 전류가 동일할 테니까 KCL에 따라서. 그래서 볼티지 드랍이 RI고 저항 양단이 캐패시터의 볼티지 드랍은 I 곱하기 1 of SC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임피던스 디바이더로 해서 VO하고 VI의 전달 함수가 구해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S equal J 오메가란다.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S equal J 오메가다. 그래서 여기에 J 오메가 RC가 되겠죠. 자,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 이제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는 이게 1 플러스 J 오메가 RC에서 이렇게 구해지겠죠. 이게 매그니튜드 리스폰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매그니튜드하고 베이즈를 다 가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를 조금 더 그거하게 구체적으로 하면은 자. 자, 우리가 HJ 오메가가 1 플러스 J 오메가 RC다.
그러면 예, 매그니튜드 리스폰스를 다시 하면은 HJ 오메가는 그래서 HJ 오메가를 오메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게 매그니튜드 보호대 플라시잖아요. 보호대 플라. 자, 그래서 이걸 보통 이건 저 그걸로 하죠. 데시벨로 표시하죠. 이렇게 표시하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걸 데시벨로 표시하려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죠. 그래, 토니 로그 데시벨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됐죠. 아까 지금 스퀘어 루트 때문에 2분의 1이 나와서 이 분모에 있어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되고 스퀘어 루트 때문에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20이 마이너스 10이 되고 로그 10에 1 플러스 오메가 RC 제곱이죠. 만약에 오메가 RC가 1보다 매우 크면은 즉 오메가가 1 오브 RC보다 훨씬 크면은 1은 무시할 수 있으므로 얘는 마이너스 20 로그 오메가 RC죠. 그러니까 이 로그 오메가 RC로 말하면 마이너스 20 로그 10 오메가 플러스 로그 10 RC죠. 그래서 지금 이게 로그 오메가에 비례한다는 거죠. 로그 오메가, 로그 오메가에 대해서 직선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만약에 오메가 RC가 1보다 작으면은 1을 무시하고 로그 1이니까 0dB이 되겠죠. 0 dB. 그래서 매그니튜드 보호대 플라스를 그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1 오브 RC죠. 여기가 1 오브 RC가 되겠어요. 오메가 값이. 이게 사실은 로그 오메가인데 로그 10 오메가. 로그 10 1 오브 RC가 되겠죠. 고기보다 작으면 0dB에 이와 같이 1이니까 고기보다 크면은 마이너스 로그 오메가. 그러니까 이거 뭐 오메가가 10배 변하면 마이너스 20dB이죠. 오메가가 2배 변하면은 로그 2 20을 하면은 6dB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1 오브 오메가인데 그게 마이너스 20dB per decade. 마이너스 6dB per octave. 같은 말이 되죠. 자, 그 다음에 페이즈 특성을 보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 페이즈 특성을 보면은, 이게 1 플러스 J 오메가 RC 중에서, 이게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분모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고, 아크탄젠트 오메가 RC가 되죠. 그래서 오메가 RC가 1이 되면은, 이게 마이너스 45도가 되죠. 마이너스 45도. 오메가 RC가 매우 작으면은 0도. 오메가 RC가 무한대가 되면 마이너스 90도죠.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자, 이게 로그 10 오메가예요. 자, 요게 베이즈다. 베이즈. 베이즈가. 그래서 이게 오메가 RC를, 1 오브 RC를 기준으로, 10분의 1 오메가 RC일 때는, 10분의 1, 1 오브 RC, 10배의 RC. 가운데는 지금 45도였죠. 그래서 이걸 approximation 이렇게 한다. 10배 되면 마이너스 90도, 10분의 1 되면 0도. 조금 끝에 가서 약간 오차가 있는데 그게 아마 4도인가 얼마 안 돼요. 끝에 오차가. 이렇게 되는데 이 오차가 생각보다 작다. 한 4도 이내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보면은 이 특성을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 RC가 마이너스 45도 로그 1 플러스 로그 10 오메가 RC 오메가 RC가 1이 되면은
마이너스 45도, 오메가 RC가 10이 되면은 마이너스 90도, 오메가 RC가 10분의 1이 되면은 0도, 그렇게 되죠. 요 사이 간격에서. 저요 사이. 10분의 1하고 10배 사이 간격에서는 이와 같이 로그 오메가에 대한 리니어 식으로 어프록시메이션 한다. 그게 보데 플롯이죠. 매그니튜드, 이게 저 베이지에 대한 베이지 보데 플롯이죠. 아까 그걸 그냥 보였죠. 자, 이걸 저 아까 이제 몇 가지 방식으로 이걸 이제 저 전달함수 방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게 리얼 시그널에 대해서 VIT가 리얼 시그널 익스포넨셜 코사인 오메가 T라는 리얼 시그널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은 자, 코사인 지금 우리 전달함수는 다 익스포넨셜 J 오메가니까 얘를 익스포넨셜 J 오메가에 풀어 썼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VOT를 계산하면은 여기에 J 오메가 T를 곱하고 HJ 오메가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는 H 마이너스 J 오메가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딱 계산을 해가지고 딱 해보면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J 오메가를 곱하면은 이게 파이가 서로 아마 뒤집어질 거예요. 파이가 로그 오메가.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요 둘이 서로 동일하고, 그러니까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을 한 게 동일하고, 지금 페이즈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오메가 RC였죠. 그래서 오메가 RC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었으므로 얘 페이즈가 플러스가 돼요. 얘는 페이즈, 얘 페이즈는 마이너스인데 얘 페이즈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뭐 마이너스 플러스 요 플러스가 이렇게 돼서 어쨌든 이게 2 2분의 1하고 없어져 버리고 코사인 오메가 t 빼기 파이가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VOT는 이와 같이 매그니튜드가 이렇게 달라지고 페이즈가 이렇게 마이너스로 된다. 그렇게 되죠. 시간적으로 이게 딜레이, 페이즈가 레깅하고 있죠. 약간 느려진다, 그죠? 페이즈 레깅. 페이즈가 감소했죠. 그래서 약간 딜레이가 된다, 딜레이. 그 딜레이 시간은 이게 오메가 t 나누기 파이 나누기 오메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딜레이 타임이 되는데 그 딜레이 타임은 지금 얘가 아크탄젠트 오메가 RC에다가 지금 오메가니까 일정하지 않죠. 오메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그래서 디스토션이 나버리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 똑같, 거의 유사한데 얘를 리얼 파트로 하고 하나만 하겠다는 거죠. VOT도 리얼 파트, 리얼 파트를 얘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HJ 오메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해놓고선 리얼 파트를 해버리죠. 뭐 사인 오메가 T는 이미지너리니까 이미지너리 J 오메가 T니까 이 VOT는 이미지너리 파트 해놓고 HJ 오메가 익스포넨셜 J 오메가 T 하면은 뭐 같은 방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타임 딜레이인데 타임 딜레이가 여기서 보면은 이게 VO 요 꼭지점에서 이거 VI하고 VO 지난번 시뮬레이션을 봤듯이 이런 거예요.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 크기가 훨씬 더 빨라져 줄어버리죠. VOT가 예를 들어서 내가 VI가 이렇게 빨라져 버렸다. 그러면 얘 딜레이가 얘가 올라가다가 조금만 올라가고 그만둬버려요. 훨씬 키가 작아져 버린다, 부여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속도는 지금 R에 흐르는 전류니까 요 전압 차이에 의한 전류죠. 그래서 이 올라갈 수 있는 속도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R분의 V 정도밖에 안 되죠. 요, 그러니까 여기 I, R분의 V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류가 그 전류가 흘러 들어와서 이게 되는데 이 기울기는 거의 같은데 이게 빨라지니까 많이 못 올라가죠.
기울기는 같다. 요 기울기나 요 기울기가 시간에 대한 기울기는 같은데, 이 시간이 짧아지면은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이 양이 훨씬 줄어들어 버려서 VOT의 키가 작아진다. 딜레이 타임. 딜레이 타임이 아까 아크 탄젠트 오메가 RC 나누기 오메가라 그랬죠. 그래서 오메가가 증가할수록 딜레이 타임이 감소한다. 요 하이 프리퀀시일 때 뭐 요거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같은 원리예요. 자, 지금은 AC 어널리시스를 보였는데,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를 하는 걸 보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언트 어널리시스를 보이기 위해서 입력에다가 스텝 펑션 UT 스텝 펑션을 지금 넣었어요. T 이퀄 0에서 0에서 1V로 변했다. 그러면 이 VOT는 어떻게 될까? 라플라스 변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 미운 방정식, 아까 그 방식인데 이게 반복이 되어 있군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해서 이걸 이제 비교적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이 앞에서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우리 전달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요 초기 조건은 0이라 가정해요. VO 얘는 0이다. 가정을 했어요. 가정. 근데 사실 VIT가 1UT 같으면은 네거티브일 때는 0V니까 얘가 0V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초기 조건이. 그러니까 VIT가 이렇게 0이 오래동안 유지가 되고 있었으니까 VOT도 0이었어요. VOT도 0으로 유지가 돼야 된다. VOT도 이렇게 0으로 유지되다가 나중에 뭐 이렇게 올라갈 텐데, 어쨌든 요 초기 조건은 0이라는 거죠. VO의 초기 조건은. 자, 그러면 이제 쉽죠. 자,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식을 이용해 봅시다. 자, VOS는 전달함수 곱하기 VIS다. 그래서 얘는 VIS가 S분의 1이죠. 스텝 방전에 대해서는 1 of S가 된다. 그러면 얘는 1 플러스 SRC니까 S분의 1이죠. 그러면 이걸 다시 풀었으면 S분의 1 빼기 S 플러스 1 of RC 플러스 1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VOT는 1 빼기 UT죠. UT는 나중에 쓰고 exponential minus t of rc ut가 되죠. inverse transform 여기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걸 구했다.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t가 무한대가 되면 1V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자, 여기 그 과정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 90% 올라가는 딜레이 타임이 RC 이거 로그 분가 그럴 거예요. 로그 10의 분가. 로그 분가. RC 로그 10. 10%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0% 시간이 얼마냐 하면은 10% 얘가 0.1이 되는 게 10% 시간이잖아요. 그걸 T1이라 하면은 T1은 RC 로그 9죠. 0.9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 0.9가 되는 시간은 RC 로그 1인가, 그렇죠. 0.9가 되는 시간이 언제죠? 0.9. 0.9가 되는 시간이 T2라고 한다면은 T2는 RC 0.1. 잠깐만요. T1이 얼마죠? 0.9. 0.9인가 봐. 그제?
9가 아니고 RC log 0.9. 어? 뭐 네거티브인데? 잠깐만요. 근데 T가 여기 네거티브 붙었네, 그지?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거야. 마이너스 RC 로그 0.9. T2는 마이너스 RC 로그 0.1. 그래서 이 10%하고 90% 시간은 T2 빼기 T1이 되겠죠? T2 빼기 T1. 그러면 얼마인가요? RC 로그 0.9 빼기 로그 0.1이네. 그러면은 빼버리면은 RC 로그 9가 되는 거지? RC 로그 자연 로그 9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죠. RC 로그 9다. 거기 2점인가 봐요. 그래서 이 밴드비스는 뭐 RC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3dB 밴드비스. 자, 이건 뭐 예제인데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해보겠어요. 이건 뭐 생략하고 넘어가질 않네. 오케이. 자, 공진회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진회로. 2차 시스템인데, 자, 공진회로에서 직렬공진하고 병렬공진 있죠. 직렬공진. 자, 직렬공진하고 직렬공진, 병렬공진. 손수자에 대한 거죠. 직렬공진. 자, 직렬공진은 뭐냐면 RLC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다가 내가 전압원을 달았다. 만약에 이 전압원이, 소스 전압원이 0이라면은 이게 숏서컷이죠. 그럼 직렬공진회로가 완성이 되는 거죠. RLC. 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얘가 SL이고 임피던스 1 of SC니까, 자, 내가 흐르는 그 IC는, IS는 소스 전압의 라플라스 변환 플러스 임피던스죠.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니까 얘는 S제곱 S제곱이라 그럴까? S제곱 L C 플러스 SRC 플러스 1 SC VSS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은, 자, 2차 식이 나오죠. 2차 식. 그래서 지금, 요 2차 식은, 예를 들어서 이걸 이제 S equal J 오메가 해서 스테디 스테이트에서 전달함수를 구하면은, 약간 피킹이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주파수, 즉, 오메가 이꼴 스퀘어 루트 LC가 되면은 요 1하고 요걸 곱한 게 0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때는 게인이 R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이걸 주파수를, 이게 저, 매그니튜드 보데 플러스를 이렇게 해보면은 I하고 주파수, 이게 전달함수. I 나누기 VS. 그 전달함수를 그려보면은 요 공진 주파수에서 최대 값이 나오죠. R분의 1. 그게 R분의 1이죠. R분의 1. 그 다음에 얘들이 이렇게 2형이 되어버리죠. 요런 어떤 공진 특성이 나옵니다. 이게 공진이죠. 공전. 레지넌스. 공진. 공진이 이거 레지넌스다. 레지넌스. 직렬 공진이죠. 지금 이게 어떻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시뮬레이션에서 보이겠지만
이렇게 펄스 많은 빵 넣고 나면은 처음에 전류가 흘러들어가지고 에너지가 전류가 흘러들어오면 요 인덕터에서 전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얘는 전압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데 요 R값이 작기만 하면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가 0V로 돼도 계속 유지가 돼요. R이 작으면은. 그래서 밖에서 입력이 안 들어와도 L하고 C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공진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이겠어요. 1옴. 1옴이면 상당히 이게, 아까 이게 직렬공진인데, 직렬공진이죠. 금방 얘기한. 지금 VS에서 직렬공진으로 지금 그걸 하나 빵 보이면은 상당히 오래 그 남아있죠. 자, 요건 RC-RC 필터인데, RC-RC. 얘도 에너지 저장소자가 두 개니까 세카 노드죠. 2차. 그 2차 미분 방정식이 되고, AC 리스폰스를 보는 거예요. 2차 함수.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말한 직렬 공진인데, 이 R은 1000분의 1로 무지 작군요. 1옴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직렬 1, 노드 1, 2, 2, 3 이걸 보면요. 노드 1번하고 0 사이에 어떤 전압을 인가했어요. 펄스 PWL 전압을 하나 인가했네요. 그냥 V라고 썼네. 그래도 되나봐요. 뽁 인가해서 0으로 보내버렸죠. 1V PWL이 있죠. PWL 여기까지 T1, V1, T2, V2 1ms이고 1초에 1 뭐 이렇죠.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1제로에 지금은 보면은 이런 회로가 하나 붙어 있고 여기는 또 다른 회로가 하나 붙어 있죠. 처음에 요거 RLC가 돼 있고 여기는 R1, L1, C1이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차이는 얘가 0.1인데 비해서 얘는 0.001인데 비해서 얘는 0.1이죠. 이쪽이 이쪽 회로가 댐핑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봤죠? 트라이 안에서 전류는 안 봤구나. 전압을 봤네요. 전압. 그제? V3, 1번 노드 입력. 그러니까 요걸 봤을 거예요. 요거. V3, 캐패시터 전압을 봤네요. VO. 그래서 보면은 입력은 이렇게 인가를 했는데, V1이죠. 그 다음에 V3, R이 0.15옴일 때, R이 0.0015옴일 때, 얘는 R이 0.15옴일 때, 0.15옴일 때는 이 부분 지금 디케이 되는 게 좀 보이죠. 진폭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얘는 별로 안 감소해. 댐핑이 작아가, 그죠? 그 요건 AC 리스폰스죠. 직렬일 때. 이게 얘가 R이 0.001일 때는 이게 뭐 굉장히 커지죠. 1000 가까이 올라가. 얘는 10 가까이 올라간다. 레지넌스. R이 0.15옴일 때. 캐패시터 전압이죠. 전류도 비슷할 거예요. 자, 병렬 공진 회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VS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VS가 0이 된다면, 이게 VS가 쇼트가 되니까, RLC 병렬이 되겠죠. 이게 병렬 공진회로다. 그래서 에너지를 한번 집어넣어 놓으면, 자기가, R이, 이때는 너무 안 작으면, R이 작으면 댐핑을 해버리가 줄어드는데, 안 작으면 상당히 오래 지속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각각이 V2 병렬 LC 전압이죠. 그래서 얘는 뭔가 그걸 다르게 했을 거예요. R을. R이 1K일 때하고 10K일 때. 그래서 R이 1K일 때는 좀 댐핑이 되고 R이 10K일 때는 댐핑이 좀 작을 거예요. 1K, 10K. 입력은 동일하게 이렇게 한번 넣고 말았죠. 그리고 0으로 유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여기서 보면은 R이 10K일 때는 이게 상당히 샤프하죠. 그래서 이 센터 프리퀀시 지금 뭐 0.16인가? 여기 보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0.159 헬즈네요. 여기 센터 프리퀀시예요. 그다음 밴드비스는 여기서 꼭 지점을 잡아 3dB, 마이너스 3dB 이걸 밴드비스라 그러죠. 3dB를 밴드비스라 그런다. 그래서 퀄리티 벡터 Q는 센터 프리퀀시 나누기 3dB 밴드비스죠. 마이너스 3dB 밴드비스. 세컨오더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R이 10K일 때 Q가 훨씬 크죠. 밴드비스가 작으니까.